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또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영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여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수요일 예배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거룩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현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는 40일의 영적 훈련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회개의 시간으로 또 금식의 시간으로 성령 충만과 은혜를 받으며 이제 부활절까지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각자의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받은 증거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명심보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명심보감 그 천리편에 종과 득과 종두 득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는 뜻. 우리나라 말로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근본에 따라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신앙적으로 이것을 풀어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모습을 가져야 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해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과 은사를 경험했다라면 우리 영이 주님을 위해서 나의 영이 나의 마음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변화를 갈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받으며 그 받은 말씀을 선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부터 외적인 삶의 모습까지 변화해가는 모습, 이것이 성령 받은 이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우리 인생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만지심을 그래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변화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한 순간부터는 내 삶의 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나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도우심을 받아 변화를 경험하는 것인데, 근데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변화를 주도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면 처음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잘 받고 또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받고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도 삶도 성령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명확한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갈망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미 변화가 된 거죠. 이때는 마음의 기쁨이 있게 됩니다. 뭔가 그냥 막 이거 설명하고자 하면 마음에 갑자기 환한 불이 켜진 것 같은, 그 마음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 같은,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밝혀졌다고 이해하면 이 받은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바람들이 우리의 받은 그 불들을 꺼뜨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 촛불을 하나 가지고 이것을 거저 걸어갈 때 꺼뜨리지 않게 손을 덮고 조심조심조심 걸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켜졌을 때, 은혜의 불이 켜졌을 때 꺼뜨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선을 행하고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내 삶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것이 받은 성령의 불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그 켜진 불이요, 잘 지켜나가면 이 불이 점점 꺼진다는 거죠. 나를 마구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점점 뜨거워지면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까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불타오름같이, 그 마음이 첫사랑이 불타오름같이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불을 꼭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성령의 불이, 불은요, 옆 사람에게 불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불로 어둠에 갇히고 어둠에 있어 차가움을 느끼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그 불을 전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본문에는 그 배경 이야기가 있죠. 시간적으로는 사사야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바뀌고 있는 그 중간입니다. 분명한 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직접 이끌어 주시고 있고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보다는 인간의 왕을 바랐다는 거예요. 인간의 왕을 세워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길 원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당시에 무슨 생각했냐면, 아, 나의 영적 지도력을 믿지 않구나. 내가 사사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럼 낙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낙망하지 마라. 그들이 버린 그것은 나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최초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 선택을 받은 이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다른 사람 보기에 준수하고 체격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어떻게 보면 왕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소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어디를 보시는 하나님이죠?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세히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사무엘이 순종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됨을 선포하고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선 이제 사울이 경험해야 될 일들을 사무엘이 이제 설명해 주는데, 그 5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산에, 하나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들이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제 앞으로 사울이 경험하게 되는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울이 그 선지자 무리를 만납니다. 하나님 산 앞에서.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사무엘이 그 예언으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함께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앞으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실은 그 사울에게 준 예언의 말씀을 사울이 다 듣고 떠나려고 할 때 또 먼저 경험한 현상이 있는데, 그 9절이에요. 그 시간차가 조금 다르죠. 9절 읽어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예언을 얘기해 줍니다. 그 후에 그 얘기를 다 듣고 떠나갈 때 그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 마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새 마음이 된 사울이 사무엘의 예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산으로 가서 선지자들을 만나니 거기서 뭘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경험한 징조가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돼요?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경험한 세 가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이 됩니다. 둘째,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사울이 그 다음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영이 임하니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영의 역사죠.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경험한 이 세 가지의 영적 변화가 우리에게도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에, 또 기도를 할 때에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디가 먼저 바뀌어요? 새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또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안수 기도 받을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받을 때도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순간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마음으로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그림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뭐가 돼요? 새 마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에 영적 진리가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어디를 깨끗하게 해요?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어디가 깨끗해져요? 겉도 깨끗해지리라. 영적 진리예요. 마음이 새 마음이 되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먼저 그 마음, 그 안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겉모습, 외적인 삶도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의 과정에 우리 모두가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새롭게 주님 앞에 변화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온도의 차이가 좀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한다면 그 온도가 점점 성령에 의해서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이 탈퇴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예배에 나와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 그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변화하고자 하는 새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님에 의하면, 성령님에 의해 이 새 마음을 얻었으면 이제는 막 누가 기도해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구하며 갈망하며 내 삶을 다스려 주기를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운동력을 가지며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이것이 사울이 경험한 성령 체험이며 또 우리들이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영 성령을 경험하면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무슨 마음을 줘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사람이 된 거죠.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그 중보의 기도, 그걸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경험되어지고 새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셨고 그를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요, 이전에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며 그 기름부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임재로 함께 하시며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기를, 그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는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기름 부음을 위해서 또 기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저하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매번 하지 않죠. 그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와서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경험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고 신령한 것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동으로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실 수 있다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교회를 오셔도 좋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수요 찬양 기도회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 에스베리 대학교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이유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변화되고자 하는, 성령에 주신 그 불을 지키며 그 불을 사모하며 그 불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 장소에서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역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장소, 바로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는 임재를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의 그 만지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변하던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주신 은혜의 불을 지키며 키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성령의 불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불을 주시옵고 그 은혜의 뜨거운 불을 주셔서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새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개인적인 삶에서 경험하며 그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정에 선포하는 우리 체릴지엘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